아니, 선물 좀 풀어보지. 왜 그러고 있어요? 아, 진짜한테 마음 써주시는 게 죄송해서요. 이집 떠날 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, 그땐 어쩌나 싶어서. 아니, 그때 일은 그때 걱정하고 좀 풀어봐요. 다음에 풀어볼게요. 참, 내일 요가 가야 되는 거 알죠? 아, 요가라니. 오현두 씨 덕에 별걸 다 해보네요. 우리 내일 병원도 가요. 진짜 정기 검진도 하게. 네, 알았어요. 아, 깜짝아! 야, 공유명, 너 녹화할 줄 몰라? 미안, 미안. 내방이라 깜빡했네. 이걸 놓고 가서. 오빠, 바닥에서 자는 거야? 둘이 각방 쓴다더니 진짜였네? 아니에요. 이 침대가 좁아서요. 좁으면 더 좋지.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붙어 있을 수 있는데. 네가 뭘 한다고 했지? 엄마 보면 또 걱정하겠다. 둘이 진짜 싸웠구나. 아니라니까. 둘이 아직 신혼이잖아.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지내. 난 간다. 윤두 씨, 문 잠글까요? 아이, 그러면 더 의심받아요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뭐? 같이 앉아? 그러니까 연두는 침대에서, 태경이는 바닥에서 잔다 이거지? 그렇다니까. 내가 싸웠냐니까 둘이 막 당황했어. 언니랑 오빠 크게 싸웠나 봐. 그게 아니면 자꾸 왜 저래? 아니겠지. 아까 보니까 다정해 보이기만 하던데. 아, 그래. 침대가 바뀌어서 그럴 거야. 태경이 잠자리 많이 가리잖아. 그럼 다행이고. 나 갈게. 여보, 무슨 일이 있나? 벌써 둘이 냉랭해진 거 아니겠죠? 하나도 안 어색하고 안 민망하다. 그냥 어색하고 민망하다고 해요. 나도 그러니까. 그래도 들키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며칠만 참아요. 아유, 우리가 친구 사이로 얼마나 다행이에요. 참 다행이네요. 뭐야, 나랑 벌써 친구 먹기 싫어졌어요? 배신자. 난 오늘 조교 만나서 공태경 씨 칭찬 많이 했는데. 칭찬이요? 네, 생각해보니까 공태경 씨가 해준 게 정말 많더라고요.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하고, 딱딱해 보이는데 부드러운 사람이에요, 공태경 씨. 진짜만 아니었으면 진짜 설렜을지도 몰라요. 네? 아, 그만큼 공태경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.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아도 될 만큼. 어디 가요? 아, 저 목이 좀 말라서요. 설렜을지도 몰라?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받아? 아, 누구 마음대로. 아, 됐어. 자면서 자. 좋아.
이러지? 내가